북한 평양시 용성구역 중이동에 위치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에 김정은의 자동차 행렬이 들어서는데, 과거 김정은이 이용하던 마이바흐 V240이나 벤츠 W21 풀만가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등장합니다. 푸틴이 선물한 러시아의 아우루스 리무진도 아니었고, 그리고 롤스로이스의 팬텀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벤츠의 WES050 풀만가드 리무진을 탑승한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WEE 풀만가드 차량은 페이스리프트된 모델로 최소 2018년 이후에 출시된 모델입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의 차량과 모든 운송수단은 UN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S650 풀만의 길이는 6.5m에 달하며 운전석은 뒷좌석과 분리되어 있으며 2열과 3열은 서로 마주보는 구조입니다.